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식물 등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식물들 교체와 더 필요한 식물 등을 구매했어요. 먼저 플라움에서 나온 바 형태의 식물 등인데요. 이 LED 등이 두 줄로 되어 있어 웬만큼 강량이 나와서 좋고요. 저는 주백색 LED 등두 개와 전원선을 구매했습니다. 아답터는 필요가 없어요. 빛이 밝기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길이가 60cm 정도로 길어서 제가 갖고 있는 나무 선반에 맞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양면 실리콘 접착제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이 확장 커넥션으로 두 개의 LED 등발을 양쪽으로 쉽게 직렬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양면 실리콘 테이프를 뗀 다음에 나무 선반 밑으로 붙여줬습니다. 불을 켜보니 밝고 좋네요. 설치된 모습은 이렇고요. 확장 커넥션으로 양쪽 두 개를 연결해 줬고요. LED 기판이 두 줄이고 넓은 공간을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삼성 LED 식물 생장 등을 아닌 이케아 레르베리 4단 선반에 설치하려고 식물 등바 3개, 연장 케이블, 전원 스위치, 어댑터를 샀는데요. 뒷부분은 부착용 브라켓에 자석으로 돼 있어서 철판에 붙일 수 있고요. 30cm 연장 케이블로 암수 부분을 잘 맞춰서 끼우면 연결이 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LED 바 등을 3개 연결하면 레르베리 선반에 칸칸이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얇은 바의 길이는 50cm이고요. 660nm의 파장이 강화된 조합이라고 하네요. 레르베리 선반 밑에 설치하는 모습인데요. 그냥 자석으로 철판 밑에 붙이면 됩니다. 한 칸에 두세 등씩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칸마다 하나씩 붙였고요. 이렇게 연장 케이블로 연결해서 불을 키면 되네요. 이번에는 LED 바 등에 자석 말고 이 브라켓을 꽂은 다음에 전선 타일을 이용해서 갈바 형태의 나무 선반에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LED 등은 이 전선에 어댑터가 있는 전선 코드를 사용해야 해요. 케이블 타일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자바라 식물 등을 교체하고 여기에다가 이 LED 바 등을 연결해 주려고 해요. 이런 스타일의 나무 선반에는 자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 타일을 이용해서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에 연결합니다. 전선 타일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또 튼튼하게 부착할 수 있어요. 불을 켜 놓으니 아주 심플하고 마음에 듭니다. 자바라 등은 좀 선도 복잡했는데 이 아이는 딱 밀착되니까 아주 좋아요. 다음은 전구형 식물 생장 등입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전구형이라 소켓에 넣고 사용하셔야 하고요. 먼저 예전부터 사용했던 필립스 전구 등인데요. 무게는 다른 등에 비해 살짝 무거운 편이고요. 예전에는 이 필립스 등이 워낙 유명했기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등은 퓨처 그린에서 나온 식물 생장 등입니다. 무게는 292g이고요. 색감과 와트 차이로 튼튼이와 쑥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종류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라탄갓에 씌우고 또 이렇게 유리 전등갓에 씌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주 가벼운 일반 전구 무게의 정도의 히포라이트인데요. 다른 등에 비해서 와트 수도 좀 낮고 부담 없는 식물 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 스탠드 전구 대신 이 등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날개 식물 등은 최근 겨울에 구매한 건데요. 네 개의 날개가 접이식으로 펼쳐져서 빛을 쬐어주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무게는 293g으로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크기에 비해 가볍다고 느껴져요. 요즘 식물 등이 참 많이 다양해졌는데요. 이 식물 등이 한 2만 원대였는데요. 가성비도 괜찮고, 근데 제가 이걸 해외 직구로 사서 그런지 구매 내역이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식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저희 집 거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지금 바글바글한데요. 식물 등 설치가 아래도 있고 위에도 두개 정도 있습니다. 레르베르 선반 위에는 자바라 식물 등을 설치했고 LED 바 등을 세 칸에 설치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추가 구매했지만 타이머를 이용하니까 그 스위치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벼운 히포 라이트는 이케아 자바라 스탠드 등에 껴서 방에서 식물을 비춰주고 있어요. 나무 선반하고 잘 어울리게 식물 등을 라탄 가드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나무 선반이 잘 어울리게 설치해 보았어요. 칸마다 이렇게 빛을 비춰주니 식물들이 더 많이 잘 자란다는 걸좀 느껴요. 확실히 식물 등의 효과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샀던 보라색 식물 등인데요. 겨울이라 다시 꺼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보라색도 식물 성장에는 좋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LED 바 등인데요. 완성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석으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식물 등 전선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전선, 소켓, 플러그 등을 다 각자 사가지고 연결해서 전구선을 만들었습니다. 창가 쪽에 설치되어 있는 식물 등의 모습입니다. 저 보라색 등 색깔 때문에 밤에 밖에서 저희 집이 어딘지 금방 알수 있겠죠. 우산 형태의 식물 등인데요. 그냥 개별적으로 식물 하나에 꽂아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약간 허접한 온실을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긴 선반 안에 식물 등을 안에 설치하고 그 아래에 다이소에서 파는 플라스틱 2단 식물 선반을 놓고 김장 비닐을 둘러서 자석으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허접한 임시 온실입니다. 습도가 많이 필요할 때그 안에 가습기를 틀어놓고 식물 등이 있으면 습도가 그래도 한 80~90%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사용하는데 저는 그렇게 온실을 막 선호하진 않아서 가끔씩만 씁니다. 천장에 식물 등을 설치할 때인데요. 저렇게 갈고리 모양의 피스를 천장에 박아주고 빵살때 주는 빵끈 철사로 고정해요. 여기까지 저희 집 식물 등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